오늘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영 씨라고 그 탤런트 있었는데. 아, 네네. 박근영 씨. 네. 누가 미남 배우.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아, 거기까지 갑니까 작품이? 아니, 그 작품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좀 예전 작품인 것 같아서. 네, 예전 작품인데 그 정치 영화로는 정치를 테마로 한 영화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꽃보다 할배 한참 최근은 아니죠. 예. 몇 년 전에. 예, 예능 아. 하셔갖고 또 되게 약간 친근한 이미지 얻으셨던 분인데. 네네네. 자, 새로운 이제. 별명이 붙는 겁니까 이제? 할배로 가는 건데.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시장 크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가봐야 되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상해 쪽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인데 중국 기술주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3월 중국 기술주에서 대해서 투자 불가라고 했던 JP모건이 텐센트, 알리바바 등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약간 JP모건에 대한 제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소 좀 약간 백기투항이 아니냐, 뭐 JP모건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 장이 급락한 사태가 많았는데 미국 글로벌 헤지펀드인 타이거 글로벌이 애플 등 빅테크 대규모 청산 손절매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항복론의 초기의 뭐 전조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워렌 버핏 뭐 그분이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 근데 에너지 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가 매수세 들어왔고 뭐 애플 관련 주식들도 좀 샀다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바닥에 대한 신호가 일단 나오고 있다. 뭐 다중 바닥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5월 펀드 매니저 설문 조사 결과 미국 쪽에 현금 비중이 6.1%. 그러니까 이게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차트 하나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닥을 꼭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지금 미국 쪽에도 기관 펀드들이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매수 대기 자금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1조 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0 몇십조. 그렇죠. 그러니까 낙폭이 과해지고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대기 자금 1조 달러 정도 펀드 쪽에서 있다고 해요. 기관 쪽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또 나올 수 있는 뭐 하락점이 나온다면은 다소 방어는 될 것이다 나오고 네.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나 생산 산업 지표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리세션 관련된 우려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 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아침 시초가 1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자리도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위고요. 2위가 LNF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1, 2위가 다 전기차 관련 섹터이고요. 3위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인데 셀트리온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금일 아침에 자사주 50만 주 취득 결정 발표가 있었던 것이 네.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현물 매수세가 아침에 들어왔고 선물도 대규모 매수세가 한 약 3천억 규모 정도로 오전장에 바로 들어왔는데 네네네.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아침에 반짝였습니다. 다만 이 최근의 단기 상승에 따른 또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탄력이 둔화됐고 장중에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일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다음 주 만기권에 대해서 지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루블화 가치가 4년 내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다고 합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유나 가스 등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적게 팔아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루블화 가치가 4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 디폴트 관련된 부분들은 큰 뭐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전장에 대규모 선물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 위주의 코스피 현물 순매수는 다소 조금은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약 3천억 가까이 뭐 거래소는 샀고요. 코스피 200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5,618억이나 순매수를 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대형주에 좀 집중했던 하루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전기차주 급등 소식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상 회복 정상화 소식 때문에 중국 관련된 소비 이제 업종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EU의 우크라이나 재건 검토 소식도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을 선물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금융투자 현물 매도세를 자극했고요. 증시 하방 압력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를 갔다고 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상해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봉쇄 조치를 지금 해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베이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 지역들이 관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알려졌고요. 텐진이나 스촨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국발 불확실성도 가중되면서 오후에 다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시 이후부터 다시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재반등세로 들어섰고, 특히 이제 장중에 홍콩 항셍테크가 강한 반등세가 연출됐는데 장 무렵 마지막에 끝나고 보니까 또 다시 좀 또 밀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오늘도 컸던 하루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여파는 중국에서도 상하이가 제일 큰 거죠. 상하이가 뭐 예를 들면 봉쇄한다 혹은 뭐 풀린다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무래도 다른 뭐 텐진이나 이런 데보다 더 크지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네. 의미가 크고 또 상해가 이제 아무래도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수출 뭐 이런 것들. 네, 중국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중국은 동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삼면이 육지로 막혀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들은 대부분 동쪽에 중국의 동쪽 중국 기준으로 네. 동쪽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해는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중심지고 음흠. 물동량을 좌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으로는 베이징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하고 소비도 상당히 큰 폭에 상해 쪽이 그렇죠. 네. 그쪽에 돈이 몰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셌던 혹은 뭐 좀 좋지 않았던 테마들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테라 사태가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고 뭐 니즈가 더 커진다 이런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연준도 뭐 지난 9일에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결제 앱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것들이 세계 중앙은행에게 CBDC를 연구하도록 더욱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주 이런 주들이 사실은 테마성으로 좀 오늘 움직였고요. 네. 뭐 KCT라든지 그다음에 한네트, 로지시스, 뭐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화폐 금융화 자동기 이쪽으로는 그러면 어떤 기업 그러니까 로지시스 또 KCT, 한네트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의류 쪽 어땠습니까? 네, 뭐 중국이 재개방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아까 뭐 상해 쪽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FNF 같은 경우는 주가 사실 좀 꽤 빠졌던 상황입니다. FNF 그렇죠. 네. 3월에 시작된 상해 이제 도시의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던 상황이었는데 이 출점 속도 대비 점당 매출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FNF의 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 6월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을 이제 추정할 때 대략적으로 1,585억 정도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 지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20% 달하는 그 오더 관련된 볼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불황기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오더를 뭐 선별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바라보고 있고 오늘 영업무역도 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달아보면 내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백화점이나 온라인 채널 쪽에 이 의복 소비가 3월 지표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수 의류 브랜드사의 역기저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교 정상화 때문에 뭐 신학기 수요가 의류 쪽에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아동 브랜드를 전개하는 주요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이 20, 30%씩 전년비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3월에 이제 신학기 수요가 끝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예, 국내 뭐 코로나 변수도 약간 확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온라인 채널에 관련된 이슈가 의복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백화점 내 자파라든지 여성 캐주얼 군 이런 쪽이 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반전됐습니다. 그 특히 이제 뭐 남성복 같은 경우는 양복 같은 경우를 제일 마지막에 사는 의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사는데 남성복 그 정장 패션 쪽이 제일 늦게 사는 의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 사고 제일 올라온 다음에 산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것도 먼저 사고 옷을 사면 이제 뭐 가족들 다른 옷을 사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여유가 남으면 이제 사는 게 남자 이 정장이거든요. 아빠 불쌍합니다. 불쌍하죠. 네. 근데 이제 남자 정장 이 브랜드 쪽에 네. 이 그 백화점 쪽에서 바글바글하면 네. 돈이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최근에 보면은 그 남성 의류나 그다음에 아동 스포츠군이 전월 대비 성장 추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왜 좋았느냐? 그게 1, 2월 실적이 좋았고 3월 달에 둔화가 시작됐고 지금 4월 날도 아마 3월과 유사한 좀 둔화된 흐름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꾸준히 감소하던 재고 추이도 다소 그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쪽에서 수요 정체기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발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뭐 분석 자료도 있지만 다소 이제 좀 의복 소비에 대해서 준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의복 재고 수준이라든지 출하량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2분기에는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의복주는 보시면은 이제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관련주도 FNF 한세실업, 영원무역, 뭐 한섬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FNF는 중국 매출이 절대로 중요한 회사고요.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은 이제 OEM이라고 해서 주로 북미권이나 서구권으로 나가는 제품의 이제 OEM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북미 쪽 수요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환에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 근데 한섬 같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게 국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구분이 져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3월 데이터는 이렇게 아주 걱정은 하지 않는 게 경험적으로 제 주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거든요. 3월 달에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그때 막 한참 막 몇십만씩 올라가던 때가 저도 사실 3월 말에 확진되고 일주일 격리됐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 학기 초에 3월 뭐 4월 중순 요경이 한참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최근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 보면 뭐 오히려 4월 말 이후로 5, 6월 달은 외출이 좀 늘어나는 시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는 월별로는 개선될 거라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FNF가 이제 좀 체크해 보실 거는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봉쇄를 좀 강화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로 일단 먼저 선반영되긴 했었는데 네. 사실 뭐 회사가 여태까지 전개했던 브랜드의 전개력을 살펴본다고 하면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뭐 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펀더멘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신사복은 제일 나중이다. 이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니 신사복은 좀 이게 요새 보면 네. 사실 그 일단 정장을 출근하시는 아빠들도 네. 덜 입어요 예전보다 보면. 입었잖아 지금. 저는 입었는데 안 입으셨잖아요. 저는 네. 저는 정장이 별로 없어요. 네. 아빠가 뭐 좀 짠한 거에는 동의합니다. 네. 네. 아빠들.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정장 가격 보면 요즘에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면 한 3-40만 원 정도면 정말 브랜드 좋은 거 사거든요. 한 벌에. 예. 네. 예. 네. 브랜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도 요즘에는 아울렛 가서 대부분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타이 가격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돼요. 넥타이가요? 그 브랜드 가면. 어. 그러니까 이제 정장 가격이 사실 오른 게 없는 거예요. 아울렛 가서 3-40만 원 정도 때 사니까. 아. 그렇죠. 정장 가격 그렇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별로 그 수익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남성 정장은 과거에도 3-4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울렛이 네.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거기 가면 멀쩡한 뭐 양복들로 좋은 양복들로 한 3-40만 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양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백화점 가 보시면 네. 예전에는 남성 정장 코너가 거의 한 층이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섹션 자체가 줄었어요. 브랜드들 자체들도 좀 많이 철수를 했고 네. 실제 이제 정장을 만들던 브랜드들도 좀 캐주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네.
아빠들의 한탄, 아빠들의 징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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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거 알겠다고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다음 섹터 들어볼까요? 반도체입니다. 네, 뭐 관심들이 많으신 섹터인데요. 네. 지금 뭐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가 뭐 사실 급등했죠. 특히 AMD 같은 경우가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때문에 뭐 8.7%나 급등했죠. 그 외에도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퀄컴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아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및 대통령이 이제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간다고 이야기 들리고 있고, 이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한미 공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뭔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방한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이제 있었던 백악관의 공급망 관련 시행 조치 성과 보고 이후에도 아마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공급망 관련 이슈도 주요 정책 사안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살짝 보면, 네,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메모리 시장이 지난해 31% 성장이어서 뭐 올해도 16%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메모리 성장률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고요. 밸류에이션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이니까 다소 좀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만만치 않은데 뭐 DB하이텍이나 STI, 그다음에 LX세미콘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가볍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굉장히 뭐 많이들 고민도 많으시죠. 갖고 갈 건가 딴 걸 할 건가 많으신데 뭐 그래도 일단은 좀 반등 추세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랑 같이 이렇게 또 올라간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삼전하이닉스가 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또 크다 보니, 근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네요, 그죠? 아까 한 2%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금 네, 뭐 종가 보니까 0.7, 8 뭐 이 정도 이제 오른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반도체에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네, 뭐 사실 뭐 전일 전기차 업체 주가도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5% 이상 올랐는데 뭐 트위터 인수권이 다소 좀 보류된다 이것 때문에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리비안도 10% 넘게 올랐고 루시드도 2.8% 올랐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RJ 스케린치 CEO가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근에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하면서 100만 달러 정도 이상의 보통주를 매입했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뭐 LNF, 특히 이제 테슬라 향 매출이 거의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LNF가 이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 SKC,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후성, 뭐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중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이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 방안의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뭐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 이 자동차 하향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발표 시점은 6월 초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15만 위안 이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이하 차량 구매 시에는 3,000에서 5,000 위안 보조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50에서 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 예상 효과로 인해서는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약 100만 대 가까이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에서 80 지급하는데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요? 예, 많이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네. 자동차 보양 정책은 경기와 금융 시장에 뭐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겠죠. 그리고 네, 한국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전국적인 자동차 보양 정책을 내놓은 것이 금융 위기 직후에 이구환신 조치, 그러니까 그게 2009년 1월에서 2010년 12월에 있었던 조치인데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양책을 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판매가 100만 대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그 네, 정책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이 있었던 정책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나 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 효과가 완전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민생 재고, 특히 상급지 이하의 자동차 보급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신에너지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동차 대체 속도 증가가 효과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해서 주가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주로서는 굳이 따지자면 뭐 첨보나 후성 이런 종목들이 좀 따져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쪽에서는 좀 또 하나 특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게 이제 벤츠가 이제 전기차 라인업 중에 G 클래스라고 해서 SUV 중에 약간
F처럼 생긴 딱딱하게 생긴 거. 약간 각진 모양의 이제 클래스가 원래 이제 G 클래스가 있죠. 네, G 클래스인데 전기차를 24년도에 지금 출시할 걸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 G 클래스 전기차를. 네, 네. G 클래스 전기차에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도 좀 보도가 됐거든요. 여태까지 소위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은 이제 좀 비싼 슈퍼카급에 들어가는 전기차에만 좀 아직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좀 이런 좀 범용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쨌든 많이 팔리는 세그멘트로 내려온 거는 첫 번째 케이스라서 네. 이제 관련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채택비를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장중에 있었고 앞에서 그 정프로님 속상해 하셨던 나노 신소재도 아마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시세가 좀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G 라인이 이제 제일 위에가 이제 그 G 바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GLS, GLE, GLC 뭐 이렇게 이제 가는 SUV 라인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요 중에 이제 전기차 라인에서 그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도 있다. 네, 24년도에 탑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보도가 좀 장중에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배터리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거는 소비자는 결국은 자동차 업체니까요. 네, 자동차 업체가 주문을 하면 배터리 업체는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관련된 뭐 그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소재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주행거리랑 가장 민감합니다. 네, 주행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에너지 밀집도를 올리면 되는데 네. 에너지 밀집도를 늘리면 폭발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밸런스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좀 좀 제일 많이 팔릴 수 있는 세그먼트급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는 뭐 관련 업체들한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산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LFP 배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LFP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원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올라서 최근에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LFP 관련된 쪽에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다소 이제 한국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도 드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동화기업 이런 회사들도 해외 쪽에 이제 뭐 증설 이슈들이 대부분 계속 네.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동화기업도 오늘 자회사 네. 미국 증설 발표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후손 같은 경우는 이제 후성이 하고 있는 소재가 이제 중국 쪽의 스팟 가격이 좀 빠지는 분위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후성이 대부분 다 이제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이 현재 스팟 가격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 저가로 계약이 돼서 스팟 가격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오히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스팟 가격을 반영해서 계약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이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네. 너무 이제 밸류로 봐서도 싸거니와 스팟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것이 실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후성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빠지더라도 원래 기존에 계약된 가격이 현재 가격의 한 4,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기술 관련된 또 섹터 중에 하나 폴더블 관련주. 이쪽은 한참 한 3년 전쯤에 잠깐 빠짝했다가 그 뒤로 계속 별 소식 없다가 이번에 다시 좀 뜨는 모양이죠? 네, 뭐 애플 관련된 뭐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폴더블 기기 개발을 위해서 컬러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EPD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애플 전문 분석가라고 불리는 이제 고밍치라는 사람이 있죠. 대만의. 고밍치. 예, 예. 네. 그래서 17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애플이 미래 폴더블 기기의 커버 스크린과 태블릿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대만의 E-Ink사가 만든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EPD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EPD 같은 경우는 뭐 절정 기능 때문에 뭐 상당히 주요한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5년경쯤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화면의 중간 정도 크기인
19인치 폴더블 기기를 출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진입이 메이저가 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는 뭐 동원아나텍이나 뭐 오니큐브나 뭐 KH바테 이런 종목들이 일부 이제 움직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신제품이 지금 한 올해 8월 정도에 막 삼성 기기가 나올 걸로 폴더블이? 보여요. 네네 네. 새로운 기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8월 달에 출시가 예정돼 있으면은 한 6월 달 정도부터는 부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관련주들이 이제 2분기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노트북이나 다른 IT 수요는 상당히 좀 부진하지만 폴더블 산업은 굉장히 성장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전년 대비 올해는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2차 부품사들이 폴더블 부품 주문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컨센 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글로벌 폴더블 관련된 출하량이 원래 이제 1300만 대 정도로 이제 출하량이 추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올해 출하량을 1600만 대로 출하량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내년에는 3200만 대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답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부품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는데 근데 모든 부품사가 뭐 IT 부품사 다 좋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폴더블 쪽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 중에 힌지라든지 메탈 플레이트 그다음에 보호 필름 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FPCB 모듈 이런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사 영업이익 중에 폴더블 쪽에 관련된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중에서 뭐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지금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이제 애드업이 되느냐 물어보면 100만 대 정도 수량이 더 많이 팔리면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약 3에서 5% 정도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중화권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중화권의 이제 어떤 부품에 대한 공급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힌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싱글 힌지가 아마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출시되는 폴더블 모듈에서는 힌지가 원래 듀얼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싱글 모듈로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모듈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 힌지 쪽에 모듈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 힌지가 이제 그 경첩 같이 네.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그 네.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방식이 이제 듀얼 모듈 형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싱글 모듈 타입으로 변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공급 단가가 뭐 좀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생각을 해 보면 힌지 모듈 자체의 크기는 크게 줄지 않는다 그러고요. 네. 결국 이제 부품의 파츠의 수가 간소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반으로 뭐 매출이 뭐 한 대당 뭐 매출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우려가 너무 이제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방울 타입과 기어리스 타입 힌지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될 건데 그 왜 문제가 되냐면 물방울 타입의 힌지를 테스트하는 게 중화권 제조사가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 되게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아직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화권 모 제조사가 이제 이런 물방울 타입의 힌지를 들어가면서 이게 접히는 부분이 쭈글쭈글한 느낌이 상당히 줄어들어있는 그게 시연됐던 부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힌지 부분의 기술력이 중화권 제조사가 더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는데요. 지금 해당 힌지는 아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뭐 주름 방지에 강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힌지를 국내도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뭐 IT에 대한 적용 기기에 대한 기술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뭐 우리가 힌지 부분의 KH바텍이 딱 떠오르는데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적용하고 어떻게 이제 매출이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네. 벤더를 이제 뭐 다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과연 있을지 다변화하면서도 역시나 아주 이제 어떤 거의 독점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네. 있겠습니다. 그 채팅창에도 약간 좀 질문이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있어서 하나 좀 종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특정 종목이 아니고 이제 어떤 종목을 좋게 봐요. 걔를 살려고 하는데 네.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본주가 뭐 8만 원, 우선주가 5만 원 이렇게 해요. 두 개를 다 사는 게 네.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건 없죠. 네. 안 좋을 건 없죠. 네. 크게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아, 큰 의미 없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주가 뭐 상승할 수도 있고 우선주가 가끔은 더 크게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를 때 우선주를 팔고 네. 본주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아. 그러면서 또 배당은 어쨌든 본주만 사는 것보다는 우선주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은 방법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면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전형적인 욕심
파벨 전략이죠. 욕심이 많은 투자자 사실 돼. 아니 그 욕심이 실현만 된다면 네네네. 나쁠 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나쁜 게 있냐는 거예요. 나쁜 게 있으면 없습니다. 네. 나쁜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만 나쁠 게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략이 나쁘지 않네요. 우리 혹시 저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선주 부분이 이제 급등하는 시절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B 생활하면서 느껴봤을 때 우선주가 급등하면 사실 약간 시장이 끝물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선주가 막 튀기 시작하고 급등하고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상승장에서 이제 어떤 특정했던 조였던 섹터들이 다 돌고 막판에 이제 우선주들이 막 급등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많이 올라가는 걸 왜 조심해요? 팔면 되는데. 뭐 잘 팔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끝물에 그렇게 가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주가 이제 전혀 뭐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우선주가 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우선주를 사는 것이 그 좋아하는 본주를 사는 것과 그 우선주를 사는 것이 그 말고 다른 섹터의 어떤 종목을 사서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굳이 같은 종목의 우선주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우선주가 그렇게 막 평소에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좋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상당히 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큰 금액을 우선주에 좀 약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더 크기도 하니까. 그렇죠. 나쁠 건 없으나 우선주가 다소 과하게 뭐 움직여서 너무 좋아 보여갖고 따라간다거나 이것보다는 네. 조금 뭐 이게 우선주를 사는 것과 내가 다른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나쁠 건 없는데 제가 아까 의미는 없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 본주의 괴리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프로님 얘기하신 그 우선주 본주가 괴리율이 큰 상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괴리율이 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다 본주와 우선주를 같이 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있는 우선주라면 우선주를 섞어 사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괴리율이 좁혀진 우선주라면 고평가되어 있는 우선주를 내가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본주와 우선주를 섞어 사는 전략 자체는 그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나쁜 전략일 수도 있죠. 무턱대고 무조건 본주 사면 본주 반 우선주 반 이렇게 하면 뭐 나쁘지는 않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통상적으로 우선주는 본주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괴리율을 가져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한 6만 원, 7만 원. 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정상적인 할인율을 받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우선주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의결권이 없는 그렇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대신에 배당을 좀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선주가 10만 원인데 괴리율이 뭐 20% 안쪽이다. 그럼 사실 우선주를 사는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본주가 10만 원인데 괴리율이 50% 이상 벌어져 있는 우선주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진짜 내가 우선주 이 업황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뭐 본주를 안 사고 우선주만 사는 거 없 우선주만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결정은 결국은 괴리율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냐 이걸 보고 결정하셔야지 나는 무조건 본주 반 우선주 반 이제 요 전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리스크 헤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 헤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괴리율이 적으면 리스크 헤지가 아니라니까요.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비싸면 또 그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폴더블까지 봤고요. 또 어떤 업종 있었죠? 네, 뭐 기기 업종이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EU 집행회가 우크라이나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뭐 보조금 지원 이런 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라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초안에 압류 중인 러시아 올리가르히 그 신흥 재벌 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요. 예, 자산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는 뭐 재건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간도 10년 이상 그리고 이 사회기반 시설 피해 규모만 100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한 134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기계나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발전 등을 취급한다고 하는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해인. 해인? 예. 은혜 할 때 해인. 아, 해인. 예, 그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테라사이언스나 뭐 흥국 이렇게 사실 저도 거의 매매를 안 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네.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더군다나 이제 도로 안전 시설물 사업을 영위하는 다스코라든지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해서 한국이 조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때문에 DR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콘크리트 배추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재건 관련주로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라고 하면 또 이제 뭐 굴삭기나 이런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로 이야기되는데 중국의 4월 굴삭기 판매량이 24,534대, 전년비 47.3%나 급감을 했습니다. 네.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비 61% 감소했고요. 수출은 전년비 55.2%나 급감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굴삭기 판매량이 이제 인프라나 부동산 건설 속도와 비례하는데 최근에 뭐 굴삭기 판매량 같은 경우가 급감하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코로나 19 확산이나 그다음에 무역 위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산 밥캐시나 뭐 진성 TEC, 현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꽤 많이 오늘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괜찮았나요? 최근에 계속 뭐 이슈가 나오던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가상 인플루언서, 뭐 우리 세대로 보면은 아담 사이버 가수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지라든지 뭐 이세계 아이돌 이런 아,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제 아담 참 노래 잘했는데요. 아담. 그죠? 아니 이건 아는 사람의 웃음인데 이거. 네, 아담. 아담 아시잖아요. 아담 알죠, 네. 네. 그래서 뭐 아이돌 광고라든지 모델 광고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실제 광고에서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LG나 삼성이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AI 휴먼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가상인간 샘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공식 대회 마케팅 아, 삼성전자, 용도로 삼성전자 샘. 그렇죠. 예, 그렇게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미 지역의 삼성전자 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띵스 앱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채널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적용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지난달에 미스틱 스토리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요. 올해 안에 이제 가상 인간 김레아 이름이 김레아라고 하더라고요. 가수로 데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인드랩이나 셀바스 AI 그다음에 솔트룩스 로볼로보 트윔 이런 종목들과 같은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쪽에서 로봇 사업이 최근에 조금 이게 구체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제품으로 예상되는 게 의료용 로봇 중에 잼스라는 이름으로 잼스?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웨어러블의 주행 보조 로봇인데 근력이 좀 부족하거나 뭐 노약자분들이 좀 주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삼성이 빠르면 여름 정도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좀 보도들이 있거든요. 으흠. 그래서 지금 뭐 좀 이쪽 관련해서 계속 스터디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 채용 공고 중에 이 로봇 관련된 인력들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뭐 이 기업들이 올해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기업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삼성그룹에서 신수종으로 삼았던 산업들이 좀 시간을 두고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의 좀 주력 산업이 됐던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벤트성 제품으로 나오면은 테마에 그칠 거고 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의미 있는 수준의 제품이 나와주면 뭐 올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이쪽 섹터에서도 아하. 마치 뭐 한 7년 전에 전기차 종목들처럼 네. 뭐 한 5년 뒤에는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기업 군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난 그 뭐라 그러죠? 뭐 가상 인간들. 네. 이게 매력이 이렇게 있나는 모르겠어요. 매력은 정프로님이 훨씬 아유. 높다고 봐야죠. 네. 저는 뭐 실제 인간 정영진. 그러니까 가상 인간들을 보면서. 네. 뭐 가끔 이제 한 번 정도 신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사고도 안 쳐 그리고 또 뭐 뭐예요 뭐 실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네네, 늘지도 않고 네. 하, 매력이 있을까 예를 들면 꽃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느껴진 이유 벚꽃이 한 열흘 딱 피고 없어지니까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그냥 1년 24개월 내내 펴 있는 예를 들어 그렇죠. 조화 같은 느낌 아닐까 그렇죠 마치 네. 징징쇼가 없는 주식을 완벽하게 잘하는 정프로님은 뭐 무슨 재미로 매력이 없겠지 아, 매력 없죠. 네, 네. 아, 팔자마자 나노신소재 막 날라가고 네네 그렇죠 팔자마자 태용 로직스 날라가고
이런 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런데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연예인 사고 소식은 뭐 상당한 데미지니까요. 전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네. 그 해당 연예인 그 해당 기업에는 전 마이너스라고 봐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큰 손해지만 전체 연예계 시장을 보면 사실 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줘야 연예계에도 우리가 관심도 갖고. 그래서 왜냐면 뭐 이거 또 사담이긴 하지만 사실 네. 이 홍보라는 게 연예인을 통해 되는 거는 결국은 이 연예인이 사고를 치냐 안 치냐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연예인을 추종하는 팬덤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돌도 팬덤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뉠 때가 질 텐데 사실 아직 가상인간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가상인간을 신기한 사람은 봤는데 가상인간에 대한 팬덤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제 인물들이 주는 팬덤을 대체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이건 여담으로 좀 같이 좀 나눠봤고요. 그 외에도 실제 뭐... 인간 정영진 NFT 만들고 싶어요. 네. 아 정영진 NFT로 네. 그거 팔리겠습니까 그거? 그 외에도 뭐 사료나 육계 이쪽 관련주들도 좀 오늘 급등한 것 같고 석탄 관련주도 이슈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내년 봄 방류 개시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화나는 이슈거든요.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산 관련된 주식들로 오늘 주목을 좀 받았는데 사실 이건 좀 정말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로부터 뭐 뭔가 규제 뭐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정식 항의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글쎄요. 일본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 네, 뭐 본인들은 결정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금요일에 오시죠? 네, 당연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